궁금한 건 모셔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혁신적인 기타를 생산하고 있는 스웨덴의 기타 제조사 스트렌버그는 설립자이며 소프트웨어 개발자였던 올라 스트렌버그가 섬세한 기술력이 연주자의 감성을 최고조로 올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체공학과 연주감, 혁신을 최우선으로 가치를 두고 설립한 브랜드입니다. 유니크하면서 인체공학적인 바디 쉐입과 헤드리스트 디자인, 완벽한 무게 밸런스와 초경량을 실현한 기타 바디, 신선함을 넘어서 충격에 가까운 넥 그립감까지 연주자의 플레이 어빌리티를 극대화시키는 완전히 새로운 스펙으로 무장한 스트렌버그의 일렉 기타.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스트렌버그의 다양한 기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든 스탠다드 6 트레몰로 퀼트 플레임, 보든 퓨전, 보든 플리니 에디션, 보던 플로그 6, 넥스루 네 가지 종류의 스트렌버그 기타를 은총 씨 멋진 연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우선 이 제가 이누 씨한테 물어봤었어요. 스테인버거랑 스트랜드버거랑 관련이 있냐?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이 헤드리스 기타의 상징은 스테인버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트랜드버그 같은 경우에 제가 디자인을 보면서 조금 더 뭐랄까, 뾰족해진 스테인버거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거든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느낌이 강했었고, 오늘 찍으면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기타지만 제가 단점을 두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헤드리스트 디자인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헤드를 잡는 스타일의 스탠드에는 거치가 맞아요. 불가능하고요. 심지어 튜닝을 할때 헤드에다가 보통 이제 클립형 클립 채널해야 튜너를 되니 많이 달잖아요. 그걸 못 하죠. 그래서 장착을 못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지금 저기에도 있지만 저희가 보여드릴 수 없는데 그뭐 6단 6개짜리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살짝 거기에도 거치가 안 돼요. 좀 그러니까 애매해요. 왜냐하면 할 수는 있는데 하시려면은 밑에다가 두꺼운 수건을 좀 이제 해놓고 하셔야 돼. 아니면 그냥 바닥에 사실 닿기 닿는 때문에. 닿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타는 그냥 계속 가방에 이제 보관하시거나 눕혀두셔야 돼요. 근데 그래도 괜찮긴 한게 기타 워낙 작고 가볍기 그랬습니다. 때문에.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굉장히 빌드업해서 드립을 잘해가지고 장점으로 잘 끌고 오셨습니다. 이 스웨덴 하면 이 브랜드 중에서 뭐 전자기기 쪽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의류도 그렇고 좀 이제 끝을 본 브랜드들을 많이 보유하고 그렇죠. 있어요. 예를 들면 볼보를 가지고 있는 그쵸? 나라죠. 볼보, 일렉트로룩스, 이케아, 앱솔루트 보드카, 하셀블루드 카메라, H&M 등이 저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그리고 실제로 그 분야에서 끝을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서 어떤 면에서는 이뭐 북유럽 감성이라는 말을 제외하고서라도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멋진 브랜드들의 느낌을 이 스트랜버그에서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볼보의 이 안정성과 이 인간 친화적인 느낌, 느낌 그리고 이 뭐랄까 이케아가 가지고 있는 감성도 좀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하셀블러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중형 카메라인데 이뭐 이렇게 캐논이라든지 니콘 카메라랑은 좀 이렇게 비교를 거부하는 굉장히 고품질의 고가격대의 카메라입니다. 근데 이런 하이엔드 끝. 약간 라이카랑 붙어야 되는. 라이카랑도 조금 달라요. 느낌이 좀 와, 그래요. 다른데, 라이카랑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 브랜드들의 이 끝에 조금 닿아 있는, 기술의 끝에 닿아 있는 브랜드들인데, 이 스트랜버그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은총 씨가 시연을 할때 촬영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은총 씨가 다리를 올리고 이렇게 스트랜버그를 안았는데, 이 가슴이 닿는 부분과, 다리가 닿는 부분이 정확하게 기타와 일치하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인체공학적이구나. 나는 이거 보면서 무슨 단풍잎 같이 생겼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연주자를 편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그 현영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얘를 몸에 딱 끌어안았을 때 느낌은 이 세상 어떤 기타보다도 편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서 쳤을 때도 가벼우니까 편하겠지만 그 스웨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체공학에 집착을 그렇죠. 하는 집착을 하죠. 건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볼보가 그 안전의 그죠. 대명사인 끝이죠. 차죠. 그리고 어떠한 그 인간 중심의 기술력을 뭐 재료나 단가 때문에 양보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 그리고 이제 그 저도 이제 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볼보가 되게 튼튼할 수밖에 없는 게 스웨덴은 뭐 굉장히 양질의 좋은 그 철이 생산되는 광산이 있나 뭐 하여튼 그렇대요. 그러니까 차체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얼마 전에도 뭐 뉴스 나왔고 어떤 차 모델이 이때까지 역사상 한 번도 사망사고 없었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뭔가 이런 인간 중심적으로 맞습니다. 여기 관심이 많나 봐요. 그리고 처음에 치실 때는 약간 어색하실 수 있거든요. 약간 어색하실 수 있는데 이게 치다 보면 손에 피로도가 굉장히 없다는 걸 느꼈어요. 저도 오늘 이제 이거를 하면서 얘들만 지금 쫙 쳤잖아요. 근데 뭐 저희가 오늘 뭐 다른 기타도 쳤었고 지금 여러 개를 쳤었는데 확실히 손에 피로도가 별로 없다. 그것은 뭐이그 프렛 스케일 이거를 짜놓은 문제가 또
분명히 있겠지만 이 뭐 줄 세팅과 이 넥과 이 여러 가지 이거 자체가 연주자한테 주는 피로도를 최소화시켜서, 그러니까 이 기타를 쓰는 연주자들 중에 이제 뭐 하이브리드 피킹이라든가 굉장히 고난이도의 테크닉을 쉽게 좀 더 잘 칠 수 있게끔. 근데 뭐 테크닉적으로만 가냐? 아니죠. 사운드는 일단 기본으로 맞습니다. 잡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오늘 쳐봤던 기타들 다 너무 사운드 좋았고, 그래서 뭐 오늘 기타들은 이 기타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안에서 그냥 보고 나는 저 색깔과 저 사운드가 좀 내 스타일이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오늘 기타가 뭐가 제일 좋았다, 뭐가 안 좋았다 하기보다는 그냥 다 좋았다. 다 좋았는데 거기서 약간의 취향만 갈릴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트랜버그라는 기타에 사용된 기술들이 실제로 혁신적인 부분들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실제로 있었던 헤드리스라든지 아니면 경량화를 완성했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플랫의 배열이라든지 이전에도 있었던 기술임은 분명하지만 이 모든 기술을 끝까지 끌어올렸다라는 점과 한 기타에 담아서 지금까지의 가장 혁신적이었던 기술을 한 기타에 녹였다, 정리를 했다 라는 데 있어서 이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스트랜드버그에 관심이 있으셨던 연주자분들이라면 영상을 보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들어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보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